피로비가 위에 22 하차되군요.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요새. 그쵸? 아이고, 어떻게 딱 시작됐네. 자,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양념 냄새 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eaves will fall, yeah, will be fall, yeah. 오케이, 그렇죠. 안 속네요. 속여 보려고 그랬는데. 4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잘 넣어놨죠. be를 넣으면 틀립니다. be를 쓸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누가? The leaves. 뭐다?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그렇죠. 그것들이 언제 언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대답하는 말엔 더 leaves 안 보이고 대신에 그 자리에 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케이. 자, 또 실수가 많아, 세로비가. 됐습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아까 문장하고 지금 문장은 뭐가 달라졌고, 뭐,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아까 데이 4이라고 그랬죠? 데이 4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양념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생닭이죠. 됐습니까? 그것들이 떨어진다죠. 나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양념 뭘 뿌려야 돼?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They will fall in October. 됐습니까? Day가 뭐 대신 왔고요.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네? 겨울입니까? In October가? 초등학교 6학년 악토버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큰일이죠. 빡세게 영어 공부시켜야 되죠. 오케이. 새로 봐. 네가 생각해도 좀 이제 좀 자주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좀 빡세게 단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치? 그래서 악토버는 10월이죠. 10월. 그러니까 in October는 무슨 뜻이에요? 10월에. 그럼 10월에라는 대답은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언제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n will the leaves fall?'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오케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렇죠. The bird will be fly. 안녕. 오케이, 그래서 B를 써야 되는 이유는? 라이가 오케이, 그래서 뭐매 문장마다 하나씩 꼭 틀립니다. 응? 응? 제로 봐.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버릇. 나, 너왜 이런 이상한
거르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저는 잘 알아요. 이런 학생들은 맨날 시험 치고 나면, 아, 실수 틀렸다, 이럽니다. 실수는 무슨 개뿔이? 어?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요. 정리를 해서 말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새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The bird will fly.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뭐 써요? is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이게 fly. 이게 fly south. 에? 뭐야? 스티에네 그러네. 이게 fly. 오케이. 내 문장을 못하고 있어, 지금. 연습대회 하고 오세요. 그리고 네가 몇 문장, 나는 이 문장 확실하게 됐다라는 문장이 몇 개를 했는지 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세요. 나이 문장 완전 자신 있어.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게 맞는지 거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 네가 확인을 하고, 네가 새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어? 그게 10개가 됐을 때 오세요. 그냥 들여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 계속 들여다보는 건 목표가 없고 끝이 없고 재미도 없어. 난 이건 끝냈어. 나이 문장 끝냈어. 하는 게 10개가 되면 오라고요. 어?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겠네요.